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사무, 그러니까 오피스, 한글, 포토샵,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시는 거를 추천할게요. 안녕하세요. 브레성 컴퓨터의 별컴지기입니다. 오늘은 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컴퓨터는 사무용이면서 롤게임까지 돌아가는 컴퓨터입니다. 오. 이렇게 맞췄을 때 보통 가격대가 50만원대부터 한 6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 구성은 50만원 중후반 가격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놈의 사양이 어떻게 되냐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CPU. CPU는 AMD의 르누아로 430G고요. 메모리는 삼성의 DDR4, 8기가, 3200이 총 2개, 16기가입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A520M S2H고요. SSD는 WD의 블루 250기가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, 뭔가 막 스피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이 케이스의 이름은 마이크로닉스의 우퍼라는 케이스입니다. 와, 진짜 뭔가 귀엽고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일단 이 PC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인텔하고 다르게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3200을 먹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안 해도 3200이 그냥 들어갑니다. 오. 그리고 4350G는 내장 그래픽이 정말 우수하기 때문에 롤을 해도 진짜 끊김없이 게임이 잘 돌아가요. 게임 영상을 보실 거지만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녹화를 같이 틀었기 때문에 프레임이 한 80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10에서 20프레임 더 올라간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저희가 포토샵도 같이 했는데 포토샵은 그냥 아주 쾌적하게 돌아갑니다. 근데 저희가 했던 작업처럼 뭐 상세패드 큰 거 하신다 하시면은 약간의 끊김은 있는데 포토샵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버벅임이에요. AMD의 르누아로 4300G가 가격대 대비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 롤 게임 영상하고 포토샵 돌리는 거 보러 가보실게요.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나 사무, 그러니까 오피스, 한글, 포토샵,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맞추시는 거를 추천할게요. 만약에 나는 사무용으로 쓸 거지만 롤, 서든,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이 아니라 조금 높은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정도 사양의 그래픽카드만 추가하시면 됩니다. 아니면 처음에 사무용 쓰시다가 나중에 게임에 더 높은 거 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나중에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다음 영상에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